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감, 자존심, 자존감 구별하기 좋은 글. 자신감, 자신이 있다는 느낌.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자존감, 자기 인격성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일. 자신감은 창의, 자존심은 방패, 자존감은 육신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감은 사람이 도전하고 싸울 수 있게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감에만 차 있는 것은 빈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내실 없이 창만 휘두른 꼴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을 잃으면 금방 무너진다. 자존심은 사람을 모욕과 불의로부터 지키게 한다. 모욕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감도 없냐가 아닌 자존심도 없냐가 라는 빈잔을 듣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자존심만 센 것은 허약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방패 뒤에서 꽥꽥 소리만 지르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망가진다. 자존감은 자신감과 자존심의 기반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역경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재정비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남의 조언과 충고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자존심 메커즘이 발동한다. 강건한 욕심은 자신의 창과 방패를 들을 수 있다. 올바른 자신감과 자존심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온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긍정적인 자기 시각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나를 좋게 생각하느냐가 자존감이지요. 자존감은 객관적인 성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들에게는 완벽해 보여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고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인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불행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이지 결코 자존감 때문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의 인정과 관심이 자존감의 원천인 경우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듭니다. 끊임없이 주위의 인정을 갈구하고 주위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자존감이 높고 불안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지만 안정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공격성이 낮았습니다. 높은 자존감은 갑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주위에서 자신은 죽음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처럼 억지로 쌓은 자존감은 늘 불안합니다. 자존감을 지키기에 급급하며 작은 좌절만으로도 쉽게 무너지고 한번 자존감이 무너지면 주위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낮이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것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고 자기의 합리화나 타인과의 비교 없이도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겸손과 실패에도 일기일비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삶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